지금 미국 부동산 가격이 되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잖아요. 가격이 더 떨어진 다음에 사야 하나?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오늘 명쾌하게 결론을 내드릴게요. 미국 부동산을 결정을 하셨다면 지금 오늘 당장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자, 일단 내 몸이 건너가냐 안 건너가냐, 내가 건너가서 살아야 된다, 이거는 간단합니다. 내가 살면 실거주고 내가 안 살면 투자예요. 물론 역시 부동산이라는 현물을 직접 취득하는 행위인 이상 실거주면서 투자일 수도 있겠지만 6대4, 3대7 이런 식으로 포션이 나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쵸? 이건 한국 부동산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 그렇다면은 일단 내가 직접 가서 산다 가야 되잖아요. 지금 환율이 올랐다고 해서 안 갈래요? 이민이라는 큰 이제 신분 변화에 정말 거대한 인생 결정을 내리는데 지금 환율이 1250원인 게 중요한가 1300원인 게 중요한가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50원이 환율이 올라가면은 좀 마음 아프긴 하지만 그렇다고 정해진 이민 절차를 바꿀 만큼 그 환율 50원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실거주가 아닌 투자를 한다,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최소한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분들은 지금 당장 사셔야 돼요. 또 그럼 이렇게 답변이 나오거든요. 지금 하락장인데, 지금 그래프 보면 하락장인데 그럼 또 언제 올라갈 줄 알고, 이런 질문들 무수히 많이 쏟아지는데 다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면은 저희가 줄기차게 얘기하는 게 미국 부동산의 본질이 뭡니까? 사실 미국 부동산이 아니고 부동산의 본질이 캐시플로우. 그 부동산에서 현금이 얼마나 만들어지냐가 이 부동산의 본질이냐,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럼 똑같이 대입을 했을 때 투자용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미국 부동산은 아시다시피 월세 수익이 한국보다 많이 높아요. 그러면은 내가 오늘 안 들어간다. 자, 그럼 당장 간단합니다. 지금 오늘 지금 촬영하는 시간이 23년 3월 21일이거든요. 오늘 45만 달러짜리 집을 사는 사람과 24년 3월 21일 사는 사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오늘 45만 달러가 됐어요. 내년에 가격이 어떻게 될까? 몰라.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즉 갑자기 기준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고 갑자기 아직 인플레이션이 안 잡혔는데 기준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그런 외부 요인은 제외하고 지금 내가 이 진입하는 게 맞냐, 나중에 진입하는 게 맞냐, 이런 고민들 하는 분한테 명쾌하게 해답을 내려드릴게요. 최소한 이건 한국 부동산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 부동산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미국 부동산을 들어가기로 마음 먹었다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숫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45만 달러를 들어갔습니다. 월세는 대충 각종 월고정 비용 빼고 매매가의 7%가 1년에 벌어들이는 월세 총 수익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들어갔다 쳤을 때 이제 7% 하면은 월세가 이제 31,500달러거든요. 한 달 월세가 2,625 이니까 여기 12를 곱하면 31,500불이에요. 오케이. 1년 동안 나 공부 지식이 많이 늘었어요. 24년 3월 21일 날 들어왔어요. 마침 가격이 안 올랐어요. 좋은 일이지. 이제 작년에 45만인데 오늘 45만이었으면은 인플레이션 적용하면은 얘는 약간은 가격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난 좋아하고 있어요. 이게 틀린 건가 맞을 건가? 틀린 겁니다. 나는 확정적으로 월세 수익 31,500불을 잃었잖아. 확정적으로 잃었잖아요. 이 45만 달러라는 가격이 23년, 24년, 25년, 26년, 4년 동안 변하지 않는다 치더라도 이 4년 동안의 월세 수익은 31,500 곱하기 4년이 되거든요. 그럼 내가 4년 뒤에 진입하는 걸 감안했을 때 얘가 얼마가 떨어져야 이거를 상쇄할 수 있습니까? 극단적으로 10만 불 이상 떨어져야 되거든요. 거의 한 25% 떨어진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요 관점을 그대로 대입했을 때 내가 나중에 들어가겠다라는 결정을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뭡니까? 하방을 노린다는 이야기거든. 왜냐면 내가 3년을 기다려서 3년 뒤에 들어간다는 결정은 3년 동안의 렌트 수익을, 기회 비용을 포기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미국 부동산을 들어가기로 마음은 먹었는데 타이밍을 못 잡겠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확정적으로 잃어버릴 렌트 수익도 얼마인지 계산은 최소한 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하락을 해야 내가 나중에 들어갔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가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계산했을 때 어떻습니까? 미국 부동산을 결정을 하셨다면 지금 오늘 당장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